인생 슬랙스?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주인공이 나올 때가 됐죠? 8,000권 이상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정말 정말 만족하는 팬츠예요. 3만원대 요거면은 요거 강추. 색깔이 예쁘게 빠졌어요. 오! 완전 만족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마루입니다.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저희 본업인 미술학원 입시 발표가 났는데요. 이번에 예중입시를 두 명이 봤는데 두 명 다 전원 합격을 해가지고 너무 들떠있는 상태라 오늘 약간 영상 텐션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오늘 패션아웃 영상을 찍으려고 했으니까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. 지금 벌써 날씨가 좀 쌀쌀해졌기 때문에 빨리 제가 가을 좀 걸친 겨울 하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번 입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 겸 야금야금 모았던 아이템들을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먼저 시슬리에서 산 가디건입니다. 이건 라쿤 블렌드 가디건이고요. 이거 소재는 나일론이랑 양모랑 라쿤 털이 합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여기 구멍 뚫린 거 하나 없이 되게 탄탄한 느낌도 들어서 가을에서 겨울까지도 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가디건이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이너가 약간 아방방한 그런 핏이더라도 가디건을 입었을 때 이 핏이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. 근데 너무 볼레로처럼 풍성한 것도 아니고 너무 타이트한 가디건도 아니면서 단정한 딱 그런 핏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템입니다. 그리고 V넥 디자인이어서 저의 이 약간 동그란 얼굴을 또 보완을 해주기도 하고요. 이거 컬러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오트밀? 고급스러운 오트밀 컬러예요. 게다가 이 단추도 이렇게 3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추의 디테일조차도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깨 라인을 보시면 여기에 약간 핀턱? 그 턱 디테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봉긋하게 솟아있기 때문에 약간 어깨가 옷걸이 모양이거나 어조빗이거나 그런 콤플렉스를 살짝 보완할 수 있는 핏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고 겨울 같을 때는 이렇게 이너를 또 착용을 하고 얘를 잠궈서 또 니트처럼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셔츠를 좀 많이 구매를 했어요. 지금 보여드릴 거는 유어네임 히어의 핑크색 셔츠입니다. 이거 어디선가 보셨던 분들 계시려나요? 그렇다면 제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에디션 B랑 유어네임 히어가 콜라보한 제품이고요. 이거는 컬러가 정말 다양해요. 한 17가지 정도의 컬러군이 있어가지고 선택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컬러군들도 정말 색깔이 예쁘게 빠졌어요. 저는 조금 무난하게 좀 투명한 느낌으로 사보려고 이렇게 페일핑크 컬러를 골랐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던 코랄이랑 베이지도 한번 실물로 보고 싶더라고요. 이게 페일핑크여서 여쿨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봄웜인데도 이렇게 또 찰떡으로 어울리는 걸 보면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입은 핏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핏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고 오버사이즈인데 뭔가 안에 여리여리한 몸이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리고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이 셔츠 질감 들리시나요? 고급진 셔츠 느낌을 찾으신다면 이 유어네임 히어 셔츠 추천드리고요. 요거 가격대가 그 브랜드 치고서 5만원 이내로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것도 리오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만큼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? 그리고 이 단추에도 유어네임 히어라고 새겨져 있고 이 단추 자체도 그냥 일반 셔츠에 붙어있는 일반 플라스틱 단추랑 좀 다르게 약간 빛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경 쓴 셔츠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를 찾으신다면 요거 강추. 그리고 셔츠를 그냥 바로 또 보여드릴까요? 셔츠를 다른 데서 산 거는 같은 데서 샀어요. 둘 다 슬로우엔드에서 구매를 했는데요. 지금 요렇게 만지작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느껴지시죠? 방금 전에 보여드린 셔츠가 조금 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셔츠였다면 요 애들은 약간 후들후들한 핏? 먼저 슬로우앤드의 어텀 더블 스티치 워싱 셔츠입니다. 요것도 8컬러 정도가 있었는데 저는 매트 베이지로 선택을 했고요. 그 사진을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니까 저랑 조금 컬러감이 약간 안 맞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베이지라서 진짜 환불을 조금 망설였어요. 생각보다 베이지 톤이 진짜 퍼스널 컬러의 세부 톤에 따라서 받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되게 차분하고 가을 무드가 느껴지지만
이렇게 화사할 수는 없는 그런 베이지입니다. 원단이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면 느낌에 워싱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큰 구김은 가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잔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갈 시즌 정도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요거를 그 시즌에 그냥 단독으로 입기엔 좀 추울 것 같고 니트 베스트 같은 거를 같이 코디를 하지 않으면은 입기 좀 추울 정도로 요거는 봄, 가을 정도에 어울리는 그런 셔츠입니다. 딱 봤을 때 엄청 고급져 보인다기보다는 휘뚜루마뚜루 그냥 출근 룩에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슬로웨덴에서 구매한 또 다른 셔츠. 둘 다 자체 제작이거든요.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얘는 보이 어텀 단작 셔츠인데요. 요거의 리뷰가 무려 8,000건 이상이 있더라고요. 아마 사람들이 이런 면 느낌이 조금 더 나는 셔츠를 많이 찾아가지고 이걸 구매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2만 원대 치고서 원단이 굉장히 탄탄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요. 면인데 워싱이 이것도 들어가서 큰 구김은 느껴지지 않고 좀 흐르는 재질이긴 하지만 흐물텅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? 얘는 컬러가 7가지인데 여기 단추도 보시면 이 컬러군에 맞게 단추도 염색이 돼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탄탄한 느낌 때문인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베이지 셔츠보다 이게 좀 더 비싸 보이는데 이게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고 요거가 11월 달에 기모 있는 버전이 추가가 된다고 해서 겨울에 기모 있는 셔츠로 구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아까 베이지색 셔츠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 블랙 셔츠가 베이지 셔츠보다 좀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들죠? 조금 더 꽉 찬 원단 느낌에 얘가 좀 더 FW 느낌에 얘가 조금 더 루즈핏인 그런 느낌입니다. 셔츠도 그냥 출근룩으로 휘뚤마뚤 입으려고 샀기 때문에 2만 원대에도 나쁘지 않게 구매했다고 생각해요. 제 슬로우핸드를 보여드린 김에 지금 착용하고 있는 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슬로우핸드에서 자체 제작으로 만든 투데이 와이드 중청 데님 팬츠인데요. 요 컬러는 빈티지 중청으로 구매를 했고요. X스몰로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여름 오기 전부터 눈여겨보던 제품인데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아서 약간 미뤘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가을이 온 김에 구매를 했는데 정말 정말 만족하는 팬츠예요. 가을이고 하니까 이런 빈티지 중청으로 시켰는데 색감도 너무 예쁘게 잘 빠졌고 이 바지조차도 구매 후기가 6,000건 이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. 사실 제가 살이 빠지고 나서 기존에 착용하던 바지들이 허리가 너무 헐렁해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때 허리 사이즈를 찾아보게 되는데 요게 허리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. 살짝 헐렁할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너무 예쁘게 딱 맞아요. 약간 마른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르신 분들한테 허리가 아마 딱 예쁘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허리에 맞춰서 X스몰로 샀는데 기장도 너무 괜찮고 오! 완전 만족. 그리고 또 제가 와이드 팬츠도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. 너무 땅에 끌리거나 아니면 너무 통이 커가지고 뭔가 바닥에 이렇게 흐느적거릴 것 같이 붙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해서 아 와이드 팬츠가 편한데 핏이 예쁜 게 없을까?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아이를 발견한 거죠. 완전 와이드도 아니고 세미 와이드 핏이라서 저같이 약간 아담녀들한테도 와이드 핏으로 아주 예쁜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바지입니다. 정말 핏이 예쁘게 나와서 비율도 좋아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원단도 너무 얇은 원단이 아니어서 여름이 아닌 봄이나 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도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허리를 딱 잡아주는 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저같이 뱃살이 살짝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크롭 기장의 상의랑 매치를 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실루엣이랑 디자인 자체가 딱 힙하면서도 또 단정하기도 해서 정말 이것저것 코디에 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하울 물품들 중에 가성비를 따졌을 때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템입니다. 자 그리고 요즘에 제 쇼핑 하울에서 잘 등장하는 니어웨어에서도 구매를 했어요. 니어웨어에서는 요거, 요 니트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. 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대로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.
저렴해서 이 약간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소재에 보풀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소재에 살짝 까슬거리긴 하지만 많이 예민하시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괜찮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컬러감이 그냥 딱 그레이가 아니라 또 은은하게 합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약간의 핑크빛과 아주 약간의 그레이가 오묘하게 조합이 되면서 그렇게 단조롭지는 않은 색상을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. 그냥 보통 그레이라면 약간 얼굴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데 밝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여서 화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이게 소매가 꽤 길게 내려오는 루즈핏이어서 여리여리하게 착용할 수가 있고요. 펑퍼짐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몸이 부해 보이거나 비율이 이상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가볍게 한철 입기 좋아서 학원 다닐 때 또 자주 입으려고요. 그 리어웨어에서 또 구매한 자켓입니다. 요거는 지금은 냄새가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살짝 나네요. 냄새가 진짜 심하게 났어요. 제가 웬만하면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냄새 가지고 뭘 안 하는데 이건 냄새가 진짜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밖에다 좀 빼놨었고 이것도 니어웨어의 자체 제작 상품인데 제가 처음 딱 오픈했을 때 구매해서 3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. 지금은 가격이 오른 걸로 아는데 3만 원대 요 정도 퀄리티라면 가성비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폴리랑 레이온이랑 스판이랑 이렇게 혼방이 되어 있어서 꽤 탄탄하고요. 그치만 반올림에서 160인 마롱에게는 요 핏이 조금 아빠 옷을 뺏어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든다는 거? 이게 오버핏이기 때문에 절대 낑기지는 않아요. 굉장히 널널한 편이고 근데 또 제가 이거 노메이크업 상태로 입었었거든요. 그때는 진짜 약간 못 봐줄 느낌이었는데 지금 풀메하고 입으니까 또 괜찮네요. 이게 어깨 부분이 진짜 0.5cm씩만 요렇게 조금 더 슬림했으면 제 체구에 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긴 한데 이 어깨 패드 덕분에 그냥 이렇게 팔을 다 낑기지 않고 툭 걸쳐만 놔도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은 들더라고요. 이게 길게 V넥으로 파져있기 때문에 얼굴도 얄쌍하게 보이게 해주고 단추는 이렇게 3버튼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컬러도 그렇고 단정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뭐 오버핏이라서 약간 캐주얼에도 괜찮게 어울리고 뭐 모던한 룩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3만 원대 요거면은 잘 산 것 같은데? 그리고 하의는 제가 이 치마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. 요거는 어반드레스 제품이고 제가 원피스랑 치마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. 이 블랙 색상으로 한번 도톰한 겨울 치마를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는 꽤나 도톰한 치마여서 가을에서 겨울까지 입기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포멀한 느낌도 나서 연말 파티 같은 데에도 입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계절에도 여기에 롱부츠 같은 거 신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다만 요 핀턱 디테일이 두툼한 원단 때문에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있어서 착용하기 전에 약간 스팀 다리미 같은 걸로 눌러주고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라면 이 하운드체크 같은 요런 패턴들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칙 돼 있어서 그냥 일반 블랙이나 일반 그레이 스커트랑은 다른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하의를 제가 이번에 슬랙스를 또 하나 샀어요. 요거 슬랙스는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? 인생 슬랙스? 이게 리뷰가 거의 2,000건이거든요?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. 히니크가 이 허리를 딱 잡아주는 핏으로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그동안 히니크는 너무 쭉쭉빵빵 언니들이 많이 입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구매를 안 해봤다가 이번에 슬랙스를 사봤는데 완전 만족. 이것도 냄새가 좀 났었는데요. 좀 냅두다 보면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저같이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슬랙스도 이 와이드 팬츠랑 비슷하게 좀 잘못 입으면 땅에 이렇게 파묻힐 것 같은 그런 핏이 나오거든요. 게다가 허리까지 사이즈가 좀 크면은 진짜 뭐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이건 허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기장 자체도 155cm 아담녀를 위한 그런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주문을 했습니다. 제가 160이고 155 아담녀 옵션으로 구매를 했는데도 기장이 애매하게 못생기게 그렇게 남는 것도 아니고요. 이 와이드 팬츠의 통 두께도 너무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딱 알맞는 핏?
비율도 괜찮아 보이고 날씬해 보이기도 해요. 그리고 컬러도 베이지로 선택을 했는데 고급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착용을 할 것 같고, 저는 겨울 때 여기에 이제 기모 버전이 추가가 된다고 해서 기모 버전으로도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. 자, 이제 조금 주인공이 나올 때가 됐죠? 제가 이번에 구매하고 엄청 만족했던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, 지금도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인스타에서 많이 착용한 사진을 올렸을 것 같아요. 목걸이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로즈골드거든요? 핑크골드? 근데 제가 또 로즈골드 바꾸니까 완전 만족할 수밖에 없지, 이건.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심볼이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딱 미니 사이즈로 예쁘게 되어 있어서 어떤 룩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착용하기가 좋고요. 그냥 목이 조금 허전하다 했을 때 그냥 얘 착용해주면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컬러 자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액세서리들이랑 비슷하기도 하고, 이게 로즈골드가 원조가 아니라 보통은 실버나 골드가 메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착용하시는 액세서리 컬러에 맞게 구매를 해놓으시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은 그런 느낌? 저는 확실히 좀 너무 큰 심볼이나 큰 포인트보다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포인트 주는 거에 꽂혀가지고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프라다에서 또 구매를 했는데요. 프라다에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지금 다시 또 쌓아놨어. 이렇게 지금까지 사놓고 두 번 들긴 했는데, 제가 워낙 보부상이기도 하고 이거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기가 작아서 자주 들고 다닐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깔끔하고 단정하고, 이게 시즌이 좀 지나서 약간 할인가에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시즌이 지났어도 특별히 유행 탈 만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어서 꾸준히 좀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. 질감은 소가죽 100%로 되어 있고요. 이 앞쪽에 프라다 로고가 요 정도, 중간 정도 크기 사이즈로 박아져 있어요. 저는 로고가 너무 크면 부담이고 너무 작으면 또 이렇게 명품을 샀는데 티가 안 나잖아요?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컬러도 고급진 느낌의 베이지, 약간 핑크빛이 감도는 베이지여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도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제가 청첩장 모임 때에도 메고 갔는데, 그 하필 이 청첩장을 주신 분께서 요만큼 길다는 청첩장을 주셔가지고 그게 안 들어가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, 이 안에 립, 미니 쿠션, 그리고 핸드폰 요 정도, 뭐 향수? 인공눈물? 요 정도? 그 정도 딱 들고서 3시간 정도의 약속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데 들고 갈 만한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작은 가방 속에 이렇게 길다란 포켓 세 가지 공간도 있고요. 이 안쪽에 보면 여기 안에 잘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, 안쪽에 카드 포켓도 두 공간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꽤나 알찬 아이죠? 그냥 딱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수납도 다양하게 될 수 있고, 그냥 여러모로 저도 들고 엄마도 들고 다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난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잘 산 것 같아요. 약간 우리 학생들이 저를 화나게 했을 때 이렇게 약간 충동 구매로 구매하게 되긴 했는데, 그래도 괜찮게 산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제가 가을 동안 구매한 제품 하울은 끝났고요. 사실 또 야곱야곱 겨울 옷을 또 사고 있어요. 이 영상이 올라가고 한 달 정도 후에 올라갈 수 있으려나? 모르겠네. 제 스타일이랑 비슷하신 분들은 겨울 하울도 궁금하시다면 기다려주시고요. 구독이랑 알림 설정을 하고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빨리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답니다. 그럼 오늘도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구매한 제품 하울을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.